선수 최채흥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최강 삼서 언제나 함께 최채흥. 자, 오늘의 승훈 선수 우리 최채흥 선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승리를 믿고 함께 응원해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승리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자, 또 이렇게 빨리 올라올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 최채흥 선수에게 정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손 들고 질문하시면 바로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거기요. 뭐라고요? 네, 못 알아듣겠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네, 다음 분. 네. 아, 야구를 하거나 뭘 이제 뭐 평소 생활 하실 때도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그걸 묻는 우리 학생 친구인 것 같은데 굉장히 저도 또 특이하네요. 어떨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일단 오늘처럼 좋은 경기 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행복한 날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았으면 좋겠군요. 네, 우리 아버님. 최채흥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자로 무슨 채자에 무슨 흥자인지. 야, 정말 이렇게 수훈 선수 올라왔는데 네, 제가 굉장히 고품격 수훈 선수 인터뷰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채자에 무슨 흥자고 이왕 하시는 김에 무슨 뜻인지까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켈체자에 흥할 흥자를 써서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흥을 한다 해서 그런 뜻입니다. 이야, 먼저 하시나요? 네, 못 들었어요? 검색창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겼어요? 엎드려. 네, 질문하랬지. 네, 네, 하세요. 저런 질문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삼진을 잡은 구종이 뭔가요? 여러분, 수훈 선수 올라왔는데 그거 왜 궁금하죠? 네, 삼진을 잡은 구종이 뭔가요? 기억나시나요? 오늘 또 많은 구종을 던져가지고 오늘 위기 상황에 송성문 선수 삼진 잡은 직구가 가장 생각나는 거. 아, 그렇죠. 마지막 직구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네, 뿌렸던 그 직구. 진짜 마지막 다음 수훈 선수 올라왔을 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네네. 10개 팀, 9개 팀이죠. 삼성 라이온즈를 제외해서 네, 던질 때 가장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구단이 있다면 네, 제가 봤을 때 LA 다저스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네, 어떤 팀이 있나요? 네, 좀 만났을 때 좀 상당히 좀 쉽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팀이 물론 없겠지만 네, 정말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네,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쉬운 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최채흥 선수의 챔피언 사인볼을 던져드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검색을 해서 좀 보여주세요. 자, 기다려주시고요. 네, 잠시 후에 우리 최채흥 선수 심플 샘볼 던져드리고 마지막으로 사진 촬영하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야! 삼성요. 자, 지금부터 함성이 큰쪽으로! 원버터! 마지막! 아이고, 자, 사진 촬영! 네, 사진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자, 한 장 더.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훈 선수 최채흥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감사합니다.